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가제발 선인장들을 베란다에서 이렇게 들여놔 봤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모두 부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제발 선인장 꽃잔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꽃 가제발 선인장은 작년에 작은 포트였는데, 물론 뒤쪽에 냉해를 좀 입어서 빈 공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3개, 4개, 5개씩 이렇게 모두 부풀고 있고요. 이곳은 얼마 전에 분갈이한 노란꽃 가제발 선인장인데요. 일부는 피고 일부는 꽃봉오리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꽃봉오리가 이곳은 조금 다 피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 집에 있는 개발 선인장들은 꽃봉오리가 아주 팽팽하게 다 부풀고 있어요. 그 차이는 이 화분과 이두 화분만 올해 구입을 한 건데요. 이거는 환경이 바뀌면서 이 꽃봉오리가 좀 튼튼하지 않고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는 같은 환경에서 제 집에서 꽃봉오리를 처음부터 만든 거라 모두 꽃봉오리가 아주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모두 부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길 때는 환경을 바꾸지 않고 같은 장소에 놓아서 그대로 꽃을 보는 것이 좋아요. 꽃이 피었다고 꽃봉오리가 그렇게 작게 생겼을 때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이면 환경 변화로 이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란다에 있는데 계속 거실에서 꽃을 보고 싶다면 어느 정도 꽃봉오리가 이 정도로 부푼 다음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작을 때는 옮기지 마시고요. 거실에서 감상하고 싶으면 이 정도 부푼 다음에 옮기시면 이 꽃을 모두 거실에서도 모두 감상할 수 있어요. 이 가제발 선인장을 구입했을 때 분갈이하지 않고 꽃을 본 다음에 분갈이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 분갈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제발 선인장의 분갈이 영상은 얼마 전에 올려드려서 영상 하단의 댓글창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부풀리고 꽃이 피려면은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희석해서 이 가제발 선인장에게 지금부터 주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 1500ml예요. 1500ml에 이 지금 3분의 1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담겨 있는데 3분의 1 정도를 여기다 따라요. 그래서 3분의 1을 따라서 희석해서 해서 이 가제발 선인장들한테 물줄때 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줄 때마다 주면 너무 비료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과하면 안 주는 일만 못하고요. 한 2주나 3주에 한번 정도씩 두번 정도 연속해서 물을 주면 이 꽃봉오리가 부풀고 또 꽃이 피고 지고 나서 입장이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 와녀성 비료를 얹어주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액체 영양제를 주시고 좀 시간차를 두고 이겉 용토가 마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것은 노란 꽃이 피는 개발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가득 꽃봉오리가 아주 많이 생겼어요. 아주 모두 모두 이렇게 가득가득 부풀고 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물을 주는데요. 웬만하면 꽃봉오리에 닿지 않게 이렇게 물을 줘요. 꼭 영양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말고도 집에 있는 다른 영양제를 주셔도 됩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 외에 하이포넥스나 다른 영양제를 주셔도 됩니다. 황금빛 가제발 선인장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생겼어요.
물은 이미 며칠 전에 제가 줬고요. 이렇게 오늘은 영양제에 희석한 물을 주는데요. 영양제에 희석한 물은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므로 저는 물은 따로 주고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물을 줍니다. 종이컵 하나 정도의 양이 스며들 정도로 주고요. 조금 작은 화분은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으로 스며들게 줍니다. 이 빨간 꽃도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부풀었죠. 동물에서 부풀린 꽃봉오리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집에서 꽃봉오리가 부푼 겁니다. 지금 꽃봉오리를 보면 이곳은 이렇게 뾰족하고요. 이곳은 이렇게 뭉툭해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뭉툭한 거와 이렇게 뾰족한 것은 꽃잎의 차이예요. 꽃잎이 이렇게 뭉툭한 것은 꽃잎이 둥그럽습니다. 꽃잎 끝이 둥그럽고요. 꽃봉오리가 뾰족하신 것은 꽃잎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꽃봉오리만으로도 꽃의 모양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살구빛 꽃이 피는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모두 잎장마다 생겼습니다. 이것은 잎꽂이 했던 건데요. 잎꽂이는 잎을 따서 잎꽂이를 할 때는 꽃이 다 지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잎을 따는 게 있을 때 버리기 아까울 때 잎꽂이 할 수도 있고요. 잎꽂이를 한다면 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봄에 잎꽂이를 하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가을에 이렇게 잎꽂이 상태에서도 꽃봉오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꽃봉오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잎꽂이 한 잎장마다 모두 이렇게 꽃봉오리가 모두 나오고 있어요. 이 영양제는 모두 갖고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화분에는 이 정도 양을 얹어 놓아도 됩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흡수가 되는 영양제라 지금 올려놓는다고 바로 흡수되는 영양제가 아니고요. 방금 준 액체 영양제는 바로 흡수되는 속효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올려놓아도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부풀었을 땐 물을 말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잎꽂이에도 모두 영양제를 올려놓았어요. 지금 이게 너무 낮아서 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피고 나면은 큰 화분에 다시 합식할 예정입니다. 이제 좀 이따 추워지면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주시는데요. 꽃봉오리 상태에서는 너무 물을 말리지 않게 겉흙이 마르면 속까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주는 게 좋고요. 꽃봉오리가 떨어지고 나서는 겨울에는 물의 양을 좀 줄여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겨울에 또 개발선인장들 물 주는 영상 또 올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